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을 통해 몰랐던 것을 알아가는 것. 나의 프레쉬 모먼트. 지금한테 저렴하면서 달콤한 걸 찾아서 이런 걸 좀 전달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금방 없어지는 것보다 좀 오래 장식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. 향초 같은 것도 이걸 한 6개월 정도 가잖아요. 이런 거나 아니면 뭐 코스메틱 제품 같은 거 그걸 쓰는 동안 그 사람 바르면서 생각하나요? 네. 저는 저희 샵의 이름이 하우스 오브 기프트예요. 경제가 불황이어도 선물은 주고가 되는 마음으로 정해져요. 선물을 그냥 그분의 사진에다가 제가 이제 즐겨하는 글을 몇 자 적어서 그렇게 엽서 형식으로 드리면 이게 반응이 항상 좋았던 것 같고. 제가 골라온 첫 번째 선물은 바로 머라이어 캐리의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. 모든 분들께 가장 친숙한 시즌송이라고 할 수 있어서 제가 골라봤습니다. 네, 그리고 프레쉬의 비누와 향초인데요. 부담 없이 그리고 정말 향기까지 기분까지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책이죠. 토마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인데요. 좀 두꺼울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꼭 읽고 공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골랐습니다.